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소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할 상품은 우리 브이솔루션에서 나온 스피루리나. 요즘에는 정말 여름철에 지치고 힘들고 아, 나 정말 늘어진다 라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런 여름철에 정말 딱 맞는 건강식품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건강식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지금 이 방송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피루리나는 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다라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맞지 않으세요? 드셔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복용 중이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서 우리 그 항산화에 정말 뛰어난 제품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 먹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브이솔루션의 스피루리나이냐. 아 진짜 발음 어렵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단백질이 많기로 유명한 그 클로렐라 있죠. 클로렐라. 클로렐라보다도 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아요. 그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 5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면요. 이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에는 69.5%를 함유하고 있는 정말 고단백. 정말 꽉꽉 채워져 있는 고단백 식품이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정말 모두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슈퍼푸드입니다.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검색창에 직접 검색해 보셔도 자신 있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요 성분의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여기에다가 항산화성 색소 성분까지, 아, 오늘 발음 진짜 어렵네요. 항산화성 색소 성분이 있어서 그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산화 중요하죠. 우리 사람도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이 먹고 늙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화가 빨리 진행되면 진짜 우리 피부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진짜 그 건강 나이가 점점 깎이잖아요. 근데 그 산화를 좀 저항시켜주는 항산화 기능에 정말 탁월한 제품.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진짜로요, 여러분. 피부를 위해서는 꼭 드셔줘야 되고요. 여자분들 왜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여자에게 몸무게와 나이는 묻지 마세요. 라는 것처럼 그 나이를 속이려면 피부가 정말 탁 탱탱하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좀 챙겨 드셔주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한 캡슐씩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그러니까 1회에 한 알 한 캡슐씩 드셔주시면 되고요. 와우 제가 둘 다 새 거네요. 새 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절 위한 제품인가봐요. 보시면은 우리 이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지금 딱 그 액체로도 나와있고 캡슐로도 나와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캡슐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캡슐로 보여드리냐 했을 때 보시면은 어디 네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했을 때요. 이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냄새 그리고 맛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이 슈퍼푸드고 굉장히 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먹기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캡슐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정말 간편하게 우리가 건강 챙겨서 약 먹듯이 물이랑 한번 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요. 제가 손이 좀 더러울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를 캡슐 안에 그 분말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손에다가 따라 보도록 할게요. 사고 쳤네요. 나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흡수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요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효과는 그만큼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피루리나 그 특유의 그 진한 초록색 그 느낌 다 나죠. 그래서 호주에서 온 그 제품을 갖다가 지금 그 원산지